지금 제가 도서관 학술정보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한 게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제가 문헌정보학과 전공도 아니고 도서관 실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 홍보를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고요. 매주 매월 새로운 책들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도서 추천이라는 콘텐츠를 생각을 해봤고요.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읽는 거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재밌어 할 만한 책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려는 지식들이 담긴 책이라든지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권씩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책의 주제가 안 겹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사회, 과학, 그리고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로 겹치지 않게 해서 올리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인스타그램이 거의 불모지였는데 소통 창고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뿌듯하고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달아주신 댓글들 보면서 생각 외에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한 점이랑은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작 도서관과 추천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자꾸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책도 1등 가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정세량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인데 제가 정세량 작가님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신작 도서다 보니까 아직 전자책은 업로드가 안 됐는데 전자책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일주 자책을 하면서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소설이나 혹시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로 소통을 하고 싶은데 달아주신 분들이 없어서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듣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서관 예고 대행이 정말 이쁘게 되고 있어요.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 빨리 개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